노년 나이에 이렇게 사진 영상이나 접사 촬영을 할 수가 있어. 집에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산과 들로 다녀야 한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물 계곡 사진을 좀 촬영하여 보고퍼 영월상동 이끼 계곡과 청도 상계리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물 사진을 처음 의도해 나름대로 적어보았습니다. 사진은 영상을 하거나 정지 사진을 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사진의 기능을 최선으로 사용하는 게 우선이면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정지 사진도 매력이 있고 특히 정지 사진 중에 인터벌 촬영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물 흐름 모양은 수시 각각 변합니다. 물 흐름을 서투로 정지시켜 인터벌 촬영하면 재미가 더해집니다. 일반 카메라 영상 30p로 물 흐름이 부드럽게 표현되지 못하는 것을 카메라 장 노출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사진을 장 노출을 주거나 여러 장 찍어 영상 편집하면 정지 사진이거나 섣도 속도 변화에 의해 사진은 달라지며 인터벌 촬영은 물이 많아 간격 촬영 1초로 하고 섣도 속도는 0.8초로 하였으며 촬영 매수는 60장 정도로 촬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11초 11 영상 속도입니다. 다음은 물 속도가 빨라져 22초 21호 대속도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속도 2배로 느리게 주니 물 흐름이 좀 조용해졌습니다. 인터벌 촬영 매수는 60장 정도고 카메라 인터벌 간격 촬영이 최하 1초 이어서 할 수가 없어 그냥 1초로 하였으며 셔터 타임도 0.8초로 촬영하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같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잠시 영상입니다. 셔터 속도가 우선이고 간격 촬영은 비례되면 촬영 매수는 적당한 매수가 좋지 싶으며 멋지게 촬영한 60매를 연결시켜 영상을 만들어도 좋지 싶습니다. 반드시 삼각대를 사용하며 움직임이 없으면 촬영한 매수를 많이도 촬영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빛이 순간 달라지니 카메라 A 모드에서도 가끔 촬영합니다. 그리고 손떨림 방지 기능을 꼭 해제해야 합니다. 물 흐름 장기 노출은 실제 보이는 빠른 흐름을 셔터 타임을 길게 하여 흐르는 부분을 여러분 겹치는 간단한 방법인데 촬영해보면 물 흐름 속도 양에 자기 취향에 맞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무조건 1에서 8이라는 관념보다 한번 촬영하여 보고 장소마다 촬영 조건이 다르니 확인하여 셔터를 선택함이 좋지 싶습니다. 물 흐름 속도 흐름에 따라 셔터 속도를 변화시켜 촬영된 사진 상태를 선택하여 자기 취향에 맞는 셔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아래 여러 사진 중에 물 흐름이 변합니다. 어느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이 장소에서 사진 중에 4초보다 1초가 물 흐름의 결이 보여 좋아 보입니다. 장노출 4초는 좀 물 흐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물 흐름을 확인하여 취향에 맞게 선택합니다. 4초도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셔터를 눌러 봅니다. 운댐 운의 인터벌 촬영, 촬영 간격 5초, 120장 촬영, 운의 이동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인터벌 촬영 간격을 2초로 촬영하였습니다. 운의 촬영은 운의 속도를 보고 좀 조정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풍경과 하늘,
운해가 중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름 운해 속도는 인터벌 촬영의 간격 촬영으로 조정합니다. 이런 풍경은 구름 흐름을 보고 인터벌 촬영 간격 타임을 1초에서부터 고려해서 수초로 촬영하면 구름의 흐름이 몇 걸음이 달라지면 어떨 때는 간격 타임을 3초 정도 촬영하여 영상 편집 때 영상 타임 시간을 늘려 구름을 느리게 합니다. 계곡 물 흐름 사진은 흐린 날이 좋으며 흐르는 물의 양이 적당하여야 좋고 일반 영상 이미지 영상 120p에서 24p로 촬영하여도 저속 셔터 4초로 촬영한 사진 모양으로 좋은 사진만큼 감성이 크지 않습니다. 계곡 물 사진을 인터벌 촬영하여 작은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다가 계곡 물소리를 넣어서 효과를 냅니다. 영상으로 부족한 만큼 촬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벌 촬영을 하여 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카메라의 간격 촬영과 카메라 셔터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카메라 셔터 속도와 간격 촬영이 맞지 않으면 물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여 물이 많이 빨라지며 실제 속도보다 무척 빠르게 변화합니다. 물이 떨어져 고이는 부분에 노출 과다가 생겨 오버 노출이 되어 아주 희게 되어 색이 타버리는 현상이 적색 부분 같이 색이 오버됩니다. 이 사진은 5초 전에 촬영한 사진이고 이 사진은 5초 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인터벌 촬영 5초 후에 사진 모양은 많이 달라집니다. 이 모양이 영상으로 합치면 서로 달라집니다. 지금 사진은 5초 간격 인터벌 촬영한 것입니다. 물 사진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 크면 사진의 유연성은 나빠집니다. 보통 사진도 조금 오버되는데 사진을 모아 영상으로 만들 때는 합쳐지기 때문에 더욱 심한 결과가 나옵니다. 주의할 것은 카메라 손떨림 방지 기능을 해제시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삼각대 위의 카메라는 수시 좌우 흔들립니다. 장노출이나 인터벌 촬영 때는 반드시 손떨림 방지를 해제시키며 카메라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삼각대 위의 고정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삼각대에 카메라가 설치하면 카메라 손떨림 방지 기능은 해제 그리고 무용지물입니다. 카메라 접사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손떨림 기능은 카메라 자체 흔들림을 보정하지만 피사체 사물 흔들림을 보정하지 않습니다. 삼각대 설치하면 셀프 타이머 2초를 두어 처음부터 사진 흔들림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장노출 인터벌 촬영 정리 본인이 느낀 점입니다. 셔터 M모드 빛 노출이 심하면 A모드 손떨림 방지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셀프 타이머 2초 조정이 좋습니다. 카메라 삼각대는 필수입니다. ND 필터는 장노출 2초 이상 필요 유무가 되겠습니다. 인터벌 촬영, 계곡 촬영, 정지 사진은 0.5초에서 4초 이상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인터벌 촬영, 촬영 간격 0.5에서 4초 이상, 계곡 촬영 70매 정도를 촬영하여 합해도 좋습니다. 영상 속도도 조정 가능합니다. 운해 인터벌 촬영, 운해 속도에 촬영 간격 타임이 비례합니다.
촬영 간격 0.5에서 4초 이상, 촬영 매수는 무제한 영상 타임에 맞춥니다. 촬영 후 영상 속도 조정 가능도 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시간은 새벽 6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감사드리며 이만 마칩니다.